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 정부 내 발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 북한 미사일 역량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 성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에서 30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협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둘러싼 정부 내 논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엇박자를 낼수록 북한만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we couch these actions in political ways, we give Kim Jong-un more space to do these types of activities. 박석좌는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뿐 아니라 적대 행위 중단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미국과 한국도 연합훈련 재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북한은 계속해서 무장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존슨 핵위협방지구상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They are in fact improving their program by doing these tests, especially this use of solid fuel. 또 다른 전문가는 동북아 역내 대북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겨냥한 북한의 시험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 think it just continues the trend on developing their ability to defeat regional missile defense.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그들이 바라는 미국의 더 나은 제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작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